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류에 빠진 저 K-POP에 이어 K-드라마 대사까지 멋지다 동혁아. 브라보 동혁이 멋지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오늘은요 K-POP K-드라마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류가 대세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K-디저트가 대세. 우리나라 전통 간식이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K-디저트의 반란, 그 무궁무진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야, 좋다. 돌담에 우리나라의 전통의 한옥까지. 아, 너무너무너무너무 깜승 있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K-디저트 맛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이 SNS에서 엄청 핫하대요. 어떤 음식들이 있을지, 어떤 디저트가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영상으로 보시다시피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마당에 들어서자 공간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의 멋스러움이 담겨 있더라고요. 와, 진짜 과거로 돌아온 듯한 느낌.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죠? 이거네! K-디저트! 가게 한켠엔 K-디저트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아시잖아요. 얼른 먹고 싶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좀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 집이 그 SNS뿐만 아니라 정말 핫하다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이 집의 인기 메뉴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인기 있는 메뉴는 이제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떡구이가 있고요. 그리고 곶감말이, 양갱,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인기 메뉴입니다. 저는 그러면 추천한 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주시지요. 이 집의 추천 디저트 메뉴, 떡구이와 곶감말이, 양갱을 부탁드렸는데요. 상주 곶감에 크림치즈와 호두를 듬뿍 넣은 디저트와 형형색색 양갱도 준비가 되고요. 이 집의 인기 메뉴 떡구이까지. 오, 냄새 너무 맛있겠다. 예. 저희는 방앗간에서 새벽 당일 이제 가지고 온 떡 가지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맛이나 질감에서 다른 매장과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풍성하네요. 이것이야말로 K-디저트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야, 이 주전자같이 생긴 게 물인가요? 뭐예요? 네, 저희 가게에는 사계절의 이름이 담긴 차가 있는데요. 이 차는 저희 봄내음이란 차고요. 차 주전자를 드시고 천천히 따라 드시면 차 진입을 걸러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요 밑에 걸려진 물만 마시면 되는? 네, 드시면 됩니다. 아, 오, 봄이 온 듯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먼저 전통차로 목을 적시고요. 이 떡구이는 꿀에 듬뿍 찍어야 맛있습니다. 고소하면서 쫄깃하면서 맛있네. 잘 구웠다. 그때 그 바삭함이 살아있어. 끝이 아닙니다. 곶감말이와 색다른 양갱의 맛도 참으로 별미였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분들이 이곳에 오면 정말 그 한국의 문화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은 물론, 그리고 이 한옥의 풍경과 그림이 예술이거든요. 정갈하면서도 옛날 그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집이네. 또 다른 K-디저트를 만나러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맞나? 와, 여기도. 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혹시 그러면 K-디저트 맛집? 네, 맞습니다. 유명한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유명하다는 거죠? 아, 저희는 100% 수제로 그 하나에서 열까지 100%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00% 핸드메이드! 정성과 시간이 두 배로 드는 만큼 그 맛도 기대가 됐는데요. 사장님,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 네. 이 전통 다가에 들어가는 재료들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인삼도 들어가는 거는 인삼 같은 경우는 뭐 반여 농수산물 시장, 그다음에 기타 이런 저기 밀가루라든가 뭐 찹쌀가루는 저희 국내산 거 거의 99%가 국내산이고요. 찹쌀과 꿀, 참기름으로 만들어진 약과인 개성약과, 얇은 층이 그대로 살아 특유의 바삭함은 일품이고요. 조청이 들어간 전통 과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찹쌀에 막걸리로 발효시켜 만든 전통떡 개성주악까지. 정말 내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네. 이렇게 다루는 모습 보니까 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좀 팁이 있을까요? 좀 다루는 온도 첫째 중요하고요. 찹쌀이 그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도 한다 하시는데 수분에 따라 얘가 뭐 조금 반죽이 질어지거나 그다음에 돼지거나 그러거든요. 그 수분을 잘 맞추는 게 좀 관건이긴 해요. 개성주악은 개성 지방에서 손님이 왔을 때 다가상에서 내거나 폐백, 이바지 음식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정성이 참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외에도 다시 세트는 흑임자, 호두, 인삼 등 전통 다가로 꽉 채워진 K-디저트 수라상이 완성됩니다. 한식 디저트 수라상을 받은 듯한 느낌입니다.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 이 K-한류 어떻게 실감 좀 나세요? 이제 많은 데서 이제 문의도 오시고 그다음에 지금 2030 그 세계 엑스포 그 부산에서 열리잖아요. 해외 사절단이 좀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뭐 한송회 겸 아니면 이제 기내에다가 저희가 이제 디저트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동글동글 참 예쁘게도 생긴 개성주악 그 맛이 궁금했는데요. 먼저 개성주악 요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주악 먹어줘야지 개성주악. 한 입에 쏙 먹기 좋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냥 한국식 도넛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와, 깊네. 개성약과도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이야, 신기하네. 우리가 하는 그 약과 맛이 아니에요. 그 패스츄리 같은 식감에 집청의 그 고급진 달콤함 이렇게 잘 배어 있습니다. 와, 명품인데? 명품 디저트를 먹으니 당연히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K-디저트 매력 대단해요. 최고. 와, 정말 잘 먹었습니다. 왕이 된 듯한 기분으로 먹었는데요. 수제라서 그런지 일단은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지는 그 맛이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뭐랄까요, 그 명품의 디저트? 궁중요리 다가를 먹는 듯한 느낌이랄까? 괜찮다. 끝나지 않은 K-디저트 다음은 이곳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디저트가 나의 마음을 흔들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이곳에 유명한 디저트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거예요? 달보들의 상자라고 해서 이렇게 디저트 5개 묶여있는 디저트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좀 약한데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저희 전통 음료 중에 여기 보시면 식혜도 있거든요. 식혜도 잘 나갑니다. 이거네. 가게 창밖으로 바라보는 송정 바닷가의 풍경이 정말 예술인데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hi.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 아니시군요. Where are you from? Singapore. 싱가포르. 어때요? 이 K-푸드, K-디저트 먹어보시니까 feeling delicious? Good. Good. Good?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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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래. 먹어보니까 어때요? Nice. Nice. 대박. 대박. 손님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 정갈하게 차려진 달보들의 상자와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맞습니다. K 디저트 안녕하십니까? 네.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정말 네. 화려하네요, 색깔이. 네. 요거 달보들의 상자는 이제 달달하고 부드럽다라는 술 우리말에서 이름을 따온 달보들의 상자 디저트 메뉴고요. 제 위에 이거 보라색깔 떡은 이제 흑미술빵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그 옆은 통팥 앙버터 모나카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휘낭시에 감태가 올라가 있는 거는 동양의 바다향과 클래식한 서양의 달콤함을 콜라보 시킨. 요 감태 명란 휘낭시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주문하신 식혜도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이야, 거의 그냥 한마디로 동서양의 조화네요. 네. 동서양의 만남이라 요거 한번. 과거와 현대가 만들어낸 디저트라고 할까요? 다양한 디저트가 다채로운 맛을 내서 먹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이 감태 통팥 그리고 인절미의 동양의 식감이랑 초콜릿, 휘낭시에 앙버터의 서양의 풍미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우리의 자연을 바라보며 먹는 K-디저트는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전적인 간식부터 이색적으로 변신한 한식 디저트까지 만나본 오늘 무궁무진한 K-디저트의 세계로 여러분 한번 떠나보시죠.
방산구청 1층에 자리한 카페.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한 걸 보니 커피 맛집인가? 방산구청의 직원 1,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 모두에게 이 쉼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매일 아침 필수 코스기도 하고 이제 회의할 때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하고 싶을 때는 항상 여기서 직원분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안한 오면은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구청 직원들에겐 없어선 안 될 공간. 음료 주문도 쉴 새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말을 못한다고 하고 이 메뉴판을 이제 짚어달라고 하는 거를 보고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들은 청각장애인들이 다니는 인하학교 졸업생입니다. 2005년 도가니 사건 이후에 그때 당시 만났던 인하학교를 다녔던 청각장애인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적인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도움으로 만들어진 카페. 졸업생들의 소중한 일자리가 되어주었는데요. 이곳이 생긴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건 라떼아트. 디자인을 전공해서 커피에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다고 해요. 장애, 비장애인이 함께 꾸려가는 공간인 만큼 서로를 이어주는 직원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수어 통역사가 되어서 다른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는 노화인 분들을 위해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줄 수 있는 혹은 귀 혹은 입이 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다 어느새 꿈에 가까워진 사람들. 고립이 아닌 참여로 세상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항상 뭐 부모나 또 누군가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좀 자립 독립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활동 지원사라는 제도라든가 또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주간활동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또 그런 자립주택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페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는데요. 그중 가장 반가운 얼굴은 도가니 검사로 불리운 임은정 검사. 긴 재판 과정에서 6개월만 재판을 한 거라 크게 한 건 없는데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피해자분들한테 대책위분들한테 그 공판 재판이 끝나면 저희 공판 검사실로 와서 차 대접하는 정도 이야기 들어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요. 겨우 그것밖에 안 했는데 도가니 검사라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불려서 제가 조금 너무 염치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카페 홀더가 생기고 나서 한 번씩 가서 계속 커피를 마시는 단골 수호천사가 되자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생존 축하 파티를 해주시는 느낌이라서 힘든 게 아니라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나서 눈물을 참느라고 좀 고생했죠. 아 너무 고맙더라고요. 과거의 인연이 오늘까지 이어져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광주 인하원 현장 검증 갔을 때 그 컴컴하던 복도를 전 기억하거든요. 그 인하원의 그 분위기와 음습한 분위기와 지금 거기 일하는 직원인 친구들의 환한 표정이 너무 대비가 천국과 지옥 같아서요. 그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이 사회가 이만큼 연대해주면 아이들이 그 지옥에서 꺼내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행복하죠. 전 국민이 함께 분노했던 도가니 사건. 이제는 밝은 미소로 세상과 하나 된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최고의 이곳이 이제 의미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카페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장애 비장애인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사회, 또 장애도 똑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시민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더 많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법을 배우며 세상으로 향하는 학생들. 곳에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커피 한 잔에 마음을 담아 전해봅니다. 겨울을 이기고 나온 예쁜 꽃, 내 마음을 치유하는 숲의 향. 이 자연을 맛있게 먹고 싶다. 고파. 아임 헝그리.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음식의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려내고 있는 집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텃밭을 일구고 텃밭에서 자란 채소로 제철 음식을 만드는 특별한 삼남매가 있습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다양한 제철 음식을 만드는 충북 보은의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온 세상이 나날이 예뻐지는 봄입니다. 충북 보은에도 봄꽃들이 활짝 피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철 식재료를 가지고 제철 음식을 만들고 있는 보은에 사는 농부 장미란입니다. 자연을 다양한 제철 음식으로 담아낸다. 오늘 신나는 농부의 주인공 장미란 농부를 소개합니다. 아니 그런데요 농부님 지금 칸다도 들고 계세요. 지금은 밭에서 나는 고기. 고기? 예, 여러 가지 고기들을 뜯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부님 이거 앞에 있는 밭에서 다 캐오신 거예요? 네. 오, 그러면 저도 같이 캐러 가도 되나요? 아니, 너무 좋죠. 아, 그 너무 네. 좋으세요? 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나물 캐는 봄처녀의 도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땅 위로 반가운 손님들이 올라옵니다. 여기 텃밭에는 총 몇 종류의 나물들이 있어요? 요거는 황새냉이, 요거는 국 끓여 먹는 냉이. 요게 광대나물. 광대나물. 네, 봄까지. 네. 아, 정말 많네요. 요게 꽃다지. 꽃다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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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미란 농부는 2014년 보은으로 귀농해 농사일을 시작했는데요. 텃밭을 가꾸며 재배한 농산물로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장미란 농부의 두 동생도 뜻을 같이해 삼남매가 함께하고 있다네요.
저는 이제 보은의 귀농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 3남매 중에 첫째. 작은 식당 같은 걸 운영하다가 언니 제의를 받고 와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적으로 이제 주방을 맡고 있어요. 저는 제약회사 한 10년 넘게 다니다가요. 저는 이제 농사일 하고 뭐 잡내일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곳이 3남매의 텃밭이자 보물창고. 이곳에서 다양한 작물도 재배하고 봄에는 나물도 캐서 특별한 제철 음식을 만든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3남매가 운영하는 농가 맛집이랍니다. 농가 맛집은 농촌진흥청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농촌형 외식 사업장인데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선정된 곳을 말합니다. 충북에는 21곳의 농가 맛집이 육성되어 있고 장미란 농가는 2014년부터 이곳 보은에서 농가 맛집을 운영하며 다양한 제철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부님, 예? 이제 저희가 이제 파를 뽑아야 되는데 파를 좀 재밌게 뽑는 요령이 있을까요? 제가 재밌게 해드릴게요. 도레미파 하면서 뽑으면 됩니다. 지금 수확하는 파는 겨울에 움속에서 자랐다고 해서 움파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달고 맛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제철 식재료인데요. 이 파로 어떤 음식을 만들지 궁금하네요. 농부님, 예? 저희 봄나물도 뜯고 파도 캐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철 음식 먹으러 가야죠. 아, 뜯고 캤으니까 이제 심어야죠. 심어요? 예예. 예. 심어. 그래서 상추를 준비했습니다. 아, 반납할게요. 아, 이거 심고서 키워야지 또 샐러드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요. 심어야 수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와, 신박하다, 신박해.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모종을 심을 수 있네요. 민 씨, 엄청 행복해 보이세요. 어, 네, 너무 좋네요. 농사 지어야 돼요. 농사 지을 생각 없으세요? 저요? 스카웃인가요? 예예.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아, 이직할까요? 이거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있으세요? 힘든 거는 일단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뭐 공기도 맑고 뭐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눈이요? 원래 시력이 안 좋았었는데 안경도 쓰고 근데 이제 블루베리도 많이 따먹고 이제 자연을 많이 보니까 뭐 눈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연과 함께하며 건강해진 삶을 살게 됐다는 농부. 그의 밥상을 만나볼까요? 텃밭에서 얻은 다양한 식재료들로 제철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농부님, 아까 텃밭에서 열심히 봄나물도 뜯어왔는데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거든요. 얼른 요리 좀 보여주세요. 네, 텃밭에서 직접 수확해 오신 걸로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직접 캐온 다양한 봄나물과 수확한 상추로 샐러드를 만듭니다. 흑임자와 찹쌀가루로 튀긴 닭가슴살과 봄꽃까지 더하고 샐러드 소스를 솔솔 뿌리면 텃밭 샐러드 완성입니다. 이번엔 고기예요. 이거 어떤 고기예요? 네, 이거는 보은의 한우예요. 보은 한우, 그 유명한 보은 한우로 만든 요리란 말이죠? 네네. 고기에다가 봄나물을 싸서 고기 나물말이를 할 거예요. 얇게 편 보은 한우 위에 취나물을 올리고 돌돌돌 말아준 후 전분 가루를 솔솔 뿌려줍니다. 찜기에 넣고 적당히 익힌 후 말린 팽이버섯과 가지로 고명을 하면 고기말이 완성! 방금 수확한 움파를 이용해 파김치도 만들어봅니다. 직접 재배한 파와 고춧가루, 매실액과 통깨도 직접 재배한 걸 쓴다고 하네요. 이야, 파김치. 아우, 침고요. 네, 이번에는 저희 맛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잎밥 한번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연잎밥이요? 네. 이제 흑미, 기장, 수수, 찹쌀, 맵쌀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는 이 옹기 시루에 찌고 수진 리포터, 연잎밥을 직접 만들어 보는데요. 그런데 어째 영? 어떻게 하셨어요? 망한 것 같은데. 아니, 연잎밥 역시 직접 재배한 콩과 보은 특산물인 대추, 그리고 인접 지역에서 재배한 연잎과 은행을 활용한 로컬 푸드랍니다. 어느새 한상 가득 특별한 제철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아우,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이제 빨리 먹어봐도 되나요? 네.
뭐부터 먹을까요? 샐러드 먼저. 네. 꽃이 있어요. 아, 지금 매화꽃이 한창이라 매화꽃 좀 올렸어요. 텃밭 샐러드를 입속에 넣어봅니다. 그 나물의 쌉싸름한 맛이 다 느껴져서 오히려 더 건강한 맛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 쌉싸름한 맛이 입맛을 돋아주는 거예요. 아. 연잎으로 정성껏 감싼 연잎밥. 와, 너무 궁금하네요. 수진 씨, 어때요? 이렇게 제철 음식을 입안에 한가득 넣으니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최고예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많이들 말씀들 하세요. 행복하게 배고. 그렇습니다. 이곳에 온 손님들은 눈으로 먼저 음식을 먹고 맛으로도 음식을 즐긴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다양한 제철 음식들. 말 그대로 입이 호강하는 농가 맛집이랍니다. 그나저나 우리 수진 리포터 오늘따라 너무 부럽네요. 맛있겠다. 나도 맛보고 싶다. 눈으로 먹어도 맛있었고 또 먹으니까 더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다 드셨으니까 또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디저트? 네, 후식? 디저트 후식. 이건 식혜인가요? 요거는 보온 쌀로 만든 동동주. 술이요? 네, 부위주라고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장미란 농부는 이곳에서 직접 술까지 담근다는데요.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 우리쌀을 이용해 다양한 약술을 빚고 있답니다. 내가 채취한 나물 가지고 어떤 요리가 되는지 다양한 요리들을 좀 같이 만들어보는 시간,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전통 방법의 술들이 얼마나 우수한지도 알려주고 싶고 같이 빚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 정말 한 2, 3일 있고 싶어요, 여기 있는 음식 먹고 싶어요, 이런 분들에게 같이 음식도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신나는 농구는 충북 보은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로 제철 음식을 만드는 장미란, 장영란, 장석근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자연을 담는다 보은 선남매. 속리산 자락에 아름다운 자연이 내어준 건강한 식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을 계승한 다양한 제철 음식들이 있는 곳. 자연을 담아낸 행복한 밥상을 차리는 보은 삼남매의 농가 맛집을 응원합니다. 축구공만 보면 신난다는 그녀들이 모였습니다. 축구 자체가 보는 것도 그렇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남의 골까지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잘하니까 재밌어요. 취미로 시작해 전국을 제패한 골 때리는 그녀들. 지금 만나보실까요? 봄이 화사하게 피어난 대학교 교정. 보기만 해도 설레는데요. 체육관에선 수업이 한창입니다. 체육학과 수업인 것 같죠? 이곳엔 소문난 축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 혹시 축구부예요? 아니요. 혹시 축구부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전국을 제패한 축구팀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친구예요? 일단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공부만큼 축구도 열심히 하고 성격이 아주 유쾌하고 좋은 친구예요. 네, 학과 분위기나 운동할 때 분위기들을 띄워주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바로 옆에 있고요. 여기. 저한테 안내해 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꽁지머리로 하고 있고요. 수업에 열중하나 싶더니 어디론가 가는 전지윤 학생. 혜씨 어디 가세요? 아, 저 이제 축구하러 가요. 같이 가실래요? 축구의 매운맛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제주대 여자 축구팀입니다. 세상 골은 다 막겠다는 골키퍼. 버텨, 막아! 세상 최강 수비팀, 다 비켜! 골문을 향해 직진! 공격수, 그대로! 이제 막 입문한 새내기 신입부까지. 고! 여자 축구라고 만만히 생각했는데 훈련 진짜 제대로 하는데요. 옆으로, 아, 옆으로 갔다가, 축구 감독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갔다가, 포스가 이렇게 갔다가,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갔다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지, 그렇지. 해시, 네.
제대로 축구클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나요? 아, 저희 축구팀은 2018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체육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자 축구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래서 체육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중앙동아리로 등록을 하면서 저희 제대로 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축구 경험이 많은가요? 좀 반반인데요. 축구가 그냥 좋아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 축구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갖고 잘하는 학생들이, 미리 경험한 학생들이 처음 한 학생들에게 서로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고 연습하면서 이렇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발바닥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반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친구 축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취미로 한 지 한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아,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취미로 해왔어요. 오랫동안 했는데 축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구요? 11명이 다 같이 한 골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축구할 거예요? 저요? 다리 안 아플 때까지요. 공만 있으면 세상 행복한 못 말리는 축구 덕후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금요일에 모여 축구를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대학의 낭만과 열정을 축구공에 날려보내는 청춘들. 제대로 팀에서 에이스가 누구예요? 장수와 제가요? 아 미치겠네 하고 있잖아 저요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클럽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축구의 매력은 뭐예요? 축구 매력이요? 일단 한 명이 패스를 주면 한 명은 골을 놓고 각자의 역할로 마무리를 짓는 게 축구의 매력이 아닌가. 언제까지 축구할 거예요? 저요? 네. 다리가 부서질 때까지. 갑자기 부산해졌는데요. 함께 힘을 모아서 뭘 만드는 걸까요? 아하, 미니 골대군요. 팀을 나눠 미니 경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승부는 양보할 수 없죠. 뚫어. 너희 우리한테 되겠냐? 드디어 경기 시작! 7전처럼 치러지는 연습 경기. 거침없는 슛에 몸싸움까지.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은 더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언니 뒤! 펠! 자유로움 속에서 열정을 승화시키는 것이 저희 팀의 어떤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학생들이 전문적인 선수로 활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흥미 유발, 동기 유발 쪽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어떤 훈련에 대한 기술적인 훈련보다는 학생들의 좀 어떤 심리적인 부분, 마음을 좀 잘 다독이면서 잘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컸나요? 가장 어려웠던 것이 학생들이 대회 출전하는 이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컸고요. 그런 것들이 충당이 안 되다 보니까 선수 수급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창단되었지만 처음에 전국대회 나갈 때는 선수 11명을 꾸리는 것들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하거나 하면은 10명이 뛰거나 아니면 부상 당했지만 그냥 서 있으면서 자리만 채워주거나 이런 식으로 팀이 운영되면서 전국대회 성적을 거두기 어려웠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나 또 지역에 있는 그런 후원 업체에서 저희들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정과 끈기로 똘똘 뭉친 제대로 팀은 기어이 일을 냈습니다. 지난해 전국대학 여자축구부 통합 챔피언 등 전국 최정상에 우뚝 선 것입니다. 저희만 제주도 팀이고 어쨌든 다른 팀들은 지방에서 오는 팀들도 있지만 거의 다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가기도 편하고 저희는 일단 교통수단도 힘든데 그래서 서로가 더 끈끈해지고 서로 더 잘 연습하고 다독이고 이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이제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는 평범한 여대생.
게다가 경비 걱정까지 하며 고군분투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진짜 제주의 로망진 딸들이죠. 무엇보다 진짜 축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했겠죠.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의 편함을 위해서 이제 저나 뭐 부수장이나 다른 애들이 좀 더 노력하고 미리 와서 챙기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또 근데 어쨌든 제 대회 팀을 위해서 주장을 맡고 있는 만큼 책임감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의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는 어떤가요?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좀 기강을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제 신입 부원분들은 이제 저랑 좀 덜 친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습을 하면서 더 친해지고 좋은 선후배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나에게 친한? 항상 갈구하고 싶은 것이다. 친구다. 즐거움이다. 선물이다. 축구는 제주도다! 세상에 즐기는 자는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요? 축구 없인 못 사는 그녀들. 지금처럼 신나고 즐겁게 그라운드를 활활 누비며 멋진 대학생활 하길 바랄게요. 알죠? 알죠? 저 안 될 것 같아. 시원한 발차기에 나무 송판들이 부서지고 절도 있는 발차기 시범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즐겁고 재밌는 태권도를 만나러 가봅니다. 발펜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지루하고 단순한 태권도는 가라. 박진감 넘치고 재미있는 태권도가 왔습니다. 음악과 댄스가 더해져 재미있게 변신한 태권도. 지난 겨울 고성에서 열렸던 옥타곤 태권도 대회. 팔각형 옥타곤 구조물에서 태권도 겨루기 경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으로 마치 격투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강원대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의 갈라쇼. 강력하면서도 예술적인 동작으로 태권도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춘천에서 열리게 되는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까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화려하고 즐거운 태권도 문화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즐겁고 또 볼거리가 있고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를 저희 태권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8월 세계 대회 때 선보이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아마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눈으로서 이런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어떠한 개척을 하는 그런 문화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많이 오셔갖고 새로운 태권도의 모습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철원에서 시범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준비 중인 선수들, 우리가 알고 있던 대회와 다른 느낌으로 몸을 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있을 시범 경연을 위한 몸풀기. 처음 시작했을 땐 품새라는 정적인 동작을 해서 좀 답답했었는데, 약간 시범을 들어와서 익스트림 태권도라는 걸 겪어보고 태권도에도 여러 종목이 있다는 걸 느껴서 재밌어서 계속했습니다. 태권도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철원컵 전국 태권도 시범 경연 대회. 힘차고 절도 있는 태권도의 품새에 화려하고 볼거리 가득한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변신했는데요. 다양한 컨셉들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이 자신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태권도의 위상을 전 세계에 드높일 젊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고 대회장을 누비는 선수들.
태권도 품새를 응용한 호신술을 비롯해서 거침없이 부서지는 격파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연마한 힘과 기술을 선보이는 선수들, 그리고 그 노력을 응원하는 동료 선수들. 또 같이 이제 열심히 준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응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팀 중에 제일 멋있었고 진짜 다치지 않게 잘 마무리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너네가 짱이야.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입니다. 격파와 경연에 참가한 선수들이 무려 1,200여 명이나 됩니다. 우리 철원군은 그 태권도 대회를 1년에 3번 이상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태권도의 숨은 매력을 저희들이 발산하고, 그리고 또한 화려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 또한 오시기 때문에 주상 전리길이라든지 우리 관광지 그리고 숙박, 외식업소, 지역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수들의 실력도 대단한데요. 시범 경연뿐만 아니라 초등부부터 중등부 격파, 태권 체조, 성인부 위력 격파까지 더욱 풍성한 종목들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경기는 이제 프로 선수들의 원칙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지금부터 대학 일반부 단체전 A조 상금이 걸린 A조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입니다.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지난해에 이어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경희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경기. 품새와 격파, 어느 것 하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노력의 시간이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인데요. 고신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가뿐하게 뛰어올라 격파. 우렁찬 기합 소리로 마무리. 준비한 만큼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되던 격파가 안 되고 안 됐던 격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쉬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경기. 대학생들의 젊음과 열정,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도대체 한 번 점프에 발차기가 몇 번인가요? 대단합니다. 그동안 준비한 시범을 멋지게 마무리한 선수들. 연습한 만큼 실수 없이 선보이고 신이 났는데요. 이제 고민은 심사위원들 차례.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시작되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과연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희대 태권도 시범단의 우승. 함께 축하해주는 멋진 선수들입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을 텐데요.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입니다. 저희 그 A팀 연습하면서 맨날 밤늦게까지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코치님도 늦게까지 계셔서 코칭 많이 해주셨는데 고생한 만큼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무조건 철원컵 3연패 하도록 하겠습니다. 3연패! 어릴 적 누구나 쉽게 배우고 접해왔던 우리의 태권도 문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태권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재미있는 변화와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